눈높이 증권 오늘의 강의, 기술적 분석, 봉차트와 이동평균선의 개념을 실전 투자에 적용해본다. 안녕하세요. 초보부터 고수까지 눈높이 증권 도연영입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 기업 내용을 보고 종목을 선택한 후에는 언제 사야 하는지, 언제 팔아야 하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봉차트와 이동평균선인데요. 오늘 눈높이 증권에서는 그동안 배웠던 봉차트와 이동평균선을 활용해서 실전 투자에 적용할 수 있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2분 기다리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동양증권 교육센터 남사용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코스피 지수 다행히도 반등에 성공했지만 지난주에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 많았습니다. 최근 시장 흐름을 우리가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점검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기술적 분석, 특별히 봉차트하고 이동평균선을 배웠는데요. 그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시장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시장을 한번 살펴보면요. 2000포인트에 이르는 굉장히 강한 상승이 일어난 이후에 고점에서 장대 음봉이 두 번 나왔죠. 장대 음봉은 우리가 배운 대로 음봉은 힘의 방향이고 장대 음봉은 힘의 크기이기 때문에 고점에서 이렇게 강한 장대 음봉이 두 번 나왔다라는 건 명백하게 하락으로 진행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틀간의 하락 이후 이틀간의 반등이 나왔는데 이번 하락의 시작은 음봉의 시가고요. 반등이 나왔지만 반등의 폭이 그동안 올라간 폭에 굉장히 작은 부분, 내려간 폭에 작은 부분을 올라가고 다시 음봉이 길게 두 번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저점이 낮아지는 형태가 나왔습니다. 네. 강한 음봉 두 개에서 반등에서 실패하고 또다시 음봉. 그래서 명백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하락이 진행됐고 그 다음에 반등을 할 때도 아쉽게도 첫 번째 반등의 한계를 넘지 못하는 선이 나왔죠. 그래서 이 두 번의 반등의 한계가 현재 반등의 한계로 생각되는데요. 이 지수대는 1930포인트대입니다. 그래서 현재 하락 포인트에서 반등의 한계는 1930포인트로 진행이 되는데 다행스럽게 저점은 어느 정도 지지가 되고 있고요. 네. 이 저점은 1810포인트 정도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명백하게 하락이 진행됐고요. 반등의 한계는 1930, 저점 지지선은 1810. 그 안에서의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언제 위로 먼저 돌파를 하느냐, 밑으로 이 지지선이 깨지냐에 따라서 추가 하락이냐, 아니면 의미 있는 상승 추세대로의 복귀냐가 결정이 날 거고, 그 전에는 요 범위 안에서 진행이 될 겁니다. 네. 그런데 하나만 더 주봉을 놓고 보시면, 그동안의 2007년도의 주봉의 움직임을 보면, 처음으로 5주 이평선이 기울기가 의미 있게 꺾였습니다. 이 얘기는 누구나 하락을 인정하기 싫고 하락을 피하고 싶지만 시각적으로는 명백하게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꺾여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주봉에서 장대 음봉이 발생된 이후 몸통이 거의 없는 그래서 의미 있는 반등은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첫 번째 내려오는 5주 이평선에서 저항을 우리가 테스트 해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은 장대 음봉의 하락 출발 이후에 아직까지는 바닥을 다지기 위한 과정인데 그 바닥이 3주간 첫 번째, 두 번째, 요번 주까지 1810선을 기준으로 지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1810선의 지지선은 봉차트에서 매우 중요한 지지선이고요. 결과적으로 마지막 월봉을 보면 요번 달은 음봉 진행 중이기 때문에 8월 달에서 음봉의 시가가 1920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바로 아까 말씀드린 저항은 1920이고 지지선은 1810선에서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이고
아직 상승 추세로는 전환이 안 됐기 때문에 아쉽게도 이번 주에도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지 공격적인 진입은 아직은 아니다라는 것이 기술적 분석으로 본 시장의 추세에 어떠한 살펴본 상황인데요. 너무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공격적으로 시장에 진입하는 시기, 추가 매수의 시기는 추세가 상승이 되는 것을 조금 더 확인하고 진입하셔도 늦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근 시장 상황을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 주 아직까지는 공격적인 매수 상황은 아니지만 하지만 시간을 두고 천천히 시장을 살펴보시는 것도 참 좋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번에는요, 우리가 봉차트와 이동평균선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이 실전 투자 종목에 한번 적용을 해볼 텐데요. 먼저 어떤 차트가 준비되어 있나요? 네, 첫 번째는 LG 필립스 LCD 차트를 보면서 실전에서 기술적 분석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 봉 차트를 배울 때 LG 필립스 LCD를 샘플로 들면서 상승보다는 양봉이 중요합니다라고 하면서 이날 저녁에 바닥에서 의미 있는 장대 양봉이 거래와 터졌기 때문에 상승 추세 전환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매수 시그널로 볼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과 그 다음 날 이틀간 음봉의 조정을 받았는데 이 음봉이 나오더라도 항상 봉은 양봉이 기준이기 때문에 이 시가에서의 강한 상승과 음봉이 이 양봉을 훼손하지 않는 음봉이라면 전혀 추세에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음봉이 나오고 있지만 5일선은 계속 상승 중이므로 바로 이것이 주가는 조정을 보이나 평균은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현재 이틀간의 조정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3일째 강한 양봉이 5일선의 지지와 함께 고점을 돌파하는 추세가 나왔습니다. 네. 이것은 음봉의 시가를 돌파하는 양봉이기 때문에 이 음봉은 소멸되는 거고 이 양봉과 함께 추가적인 추세가 강하게 이어지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평선 배열의 전환이 나왔습니다. 배열이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되는 골든크로스가 나오면서 고점이 높아졌기 때문에 또 하나 상승하는 날은 거래가 증가하고 하락하는 날은 거래가 줄어들고 이렇게 정배열로 상승, 5일선의 상승, 양봉의 지지 그리고 오늘까지 추가적인 상승으로 인해서 지수는 2000포인트에서 1849포인트로 오늘까지 대략 150포인트 정도 조정을 보였지만 LG 필립스 LCD는 오늘이 신고가거든요. 네. 근데 그 신고가의 출발점이 우리가 배웠던 봉차트를 배웠을 때 샘플로 드려드렸던 그 장대 양봉으로부터의 출발이기 때문에 만약 이런 날 우리가 의미 있는 매수를 시도했다면 오늘 같은 날까지의 강한 조정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흐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흐름은 기술적 분석에서 실전을 적용할 때 봉차트와 이평을 갖고 적용하는 하나의 샘플이 되겠습니다. 네, 봉차트와 이동평균선을 이용해서요, LG 필립스 LCD를 살펴봤는데요. 5일선의 기울기가 상승하고 있고 또 양봉의 고점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현재는 상승 추세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LG 차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살펴주시죠. 예, LG 차트를 보겠습니다. 지주회사 LG도 최근 들어서의 흐름은 매우 양호한데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보시면 주봉상 강한 양봉이 나오고 음봉이 나오지만 잘 보실 건 양봉의 시가는 전혀 훼손하지 않고 또 한 번의 양봉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음봉이 나오지만 역시 양봉의 시가는 훼손되지 않고 또다시 양봉이 나오죠. 그래서 양봉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강한 양봉이 진행되었을 때 그 다음에 음봉으로 조정을 받더라도 그 양봉의 기준선인 시가가 깨지지 않았을 경우 그 양봉의 의미는 계속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네. 또 하나 지난주가 가장 강력한 조정이 나왔던 한 주인데요. 그 전에 강한 양봉이 나왔고 지난주에 그 강한 하락이 나와도 음봉의 몸통이 작다라는 거고 요번 주에 다시 양봉이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힘의 방향이 형성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주봉상으로는 추세가 유지가 되면서 전혀 중기적인 추세는 훼손되지 않았는데 일봉상으로 보면 아직까지 5일선은 회복되지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상승은 5일선이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될 때 강한 상승을 기대할 수가 있고요. 중기적인 추세는 분명히 저점이 높아지면서 이렇게 높아지고 네. 고점도 높아지면서 의미 있는 상승 추세는 이어가지만 단기적으로의 추세는 내일 5일선을 회복해줘야지 강한 탄력이 있고요. 어떠한 종목도 5일선이 기울기가 하락 중인 상황에서는 강한 탄력은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종목도 내일부터 5일선의 기울기가 살아난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할 수 있는 흐름입니다. 이 5일선의 기울기가 하락하면 단기 탄력은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왜 네. 그런 거죠? 예, 5일선의 기울기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계적으로 5일선이 꺾이면 하락, 기계적으로 5일선이 상승이면 상승, 이게 아니라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5일선이 꺾여 있다라는 건 5일 전 종가보다 오늘이 낮다라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5일선이 꺾여 있는 종목은 최근 들어서 물린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 종목에 손해본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것은 올라갈 때 그만큼 나올 수 있는 매물이 많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5일선이 꺾였을 때 탄력을 얻기가 어렵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5일선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만약에 저점이 더 이상 낮아지지 않는다면 5일선은 결국 내려가다가 횡보 이후에 다시 상승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5일선이 상승 전환됐다라는 건 저점이 더 이상 낮아지지 않고 최근 추세에서 물린 사람에서 수익 난 사람으로 전환됐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단기 탄력은 반드시 5일선의 상승을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5일선의 기울기가 참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자, 다음은 어떤 종목이 준비되어 있죠? 메가스타디라는 종목을 볼 네. 텐데요. 조금 전에 LG 필립스 LCD도 그렇고 조금 전에 본 LG도 그렇고 오늘 보는 지금 막 보는 메가스타디라는 종목도 시장의 흐름과는 전혀 무관하게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이거든요. 네. 왜 그런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가스타디를 보면 일단 완전 정배열입니다. 여기서 60선을 하나만 더 제가 그려보면요. 네. 60선과 121선, 241선까지 보더라도 5, 20, 60, 120, 240 완전 정배열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추세 상승이 진행 중이고요. 네. 특별히 이것을 주봉으로 한번 보게 되면요. 5주 연속 양봉입니다. 양봉이라는 것은 힘의 방향을 의미하는 거고요. 힘의 방향이 계속 5주간 양봉이라는 것은 시장의 흐름과 전혀 별개로 강한 상승의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월봉으로 한번 보면요. 음봉으로 내려오다 양봉으로 회복되고 음봉으로 밀리다가 양봉으로 회복되고 네. 8월 달도 음봉으로 밀리다가 양봉으로 회복되죠. 네. 바로 이게 봉 차트에서 배웠던 힘의 역전 현상이거든요. 이런 현상이 이 종목을 보면 거의 월봉상에서 힘의 역전이 반복되고 주봉상에서 연속적인 양봉이 나온다라는 건 계속적인 강한 매수세가 대기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흐름은 양봉의 흐름이 음봉으로 바뀌기 전에는 추세 상승이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강한 매수세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은 쉽게 고점을 예측하기보다는 음봉이 발생될 때까지 홀딩하시는 것이 가장 수익의 극대화에 유리한 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메가스터디 차트를 분석한 결과 이 강한 매수세가 나타나면서 최근 시장 흐름과는 다르게 주가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섣불리 고점을 예상하기보다는 이 음봉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삼성전기 차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나요? 네, 삼성전기도 최근에 시장의 움직임보다는 강한 움직임인데 네. 왜 최근의 움직임보다는 강한 종목이라고 생각하는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추세를 너무 어렵게 보지 마시고요. 시각적으로 5일선이 상승하고 있는가 하락하고 있는가를 보시면 최근 들어서 지난주 금요일날의 출렁거림, 지난주의 출렁거림에도 불구하고 5일선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저점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고점이 높아지면서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또 하나는 바로 금요일날부터 배열의 전환, 골든크로스가 나타나고 있죠. 이것은 추세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양봉의 시가가 계속 지지가 되는 패턴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월봉상으로 봤을 때 8월달 월봉이 양봉으로 계속 진행 중이죠. 네. 그런데 종합주가 지수를 보시게 되면 바로 월봉은 음봉으로 쭉 밀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삼성전기의 월봉을 다시 보시면 일봉상으로도 5일 이평선이 상승 중이고 월봉상으로 양봉 진행 중인 시장의 움직임보다는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도 현재 5일선이 살아있기 때문에 5일선이 꺾일 때까지 계속 진행되는 것이 좋고요. 네. 이번 주에도 주봉상 만약에 양봉으로 계속 진행이 된다면 지난주부터 오히려 시장을 거스리는 시장보다 강한 추세의 움직임이 계속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큰 종목 중에 하나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메가스터디와 마찬가지로 삼성전기 역시 시장보다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최근 5개월간 이 이동평균선의 지지와 함께 8월 현재 양봉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어떤 종목을 살펴볼까요? STX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이 종목 역시 우리가 봉차트를 배울 때 샘플로 보여드린 종목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을 보시면 바로 이날이 우리가 봉차트를 배울 때 하락을 하다가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5일 이평이 전환되고 새로운 상승의 출발입니다라고 샘플로 설명드렸던 그날인데요. 그리고 나서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역시 음봉이 나오는데 이 종목 역시 그날 우리가 출발했던 양봉의 시가를 깨지 않기 때문에 네. 올랐다가 밀리지만 다시 오르면서 이 첫 번째 양봉의 고점을 돌파하는 추가적인 양봉이 나오게 됐을 때 계속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까지 또 이틀간 음봉이 나왔지만 5일선은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날의 양봉, 이날의 양봉은 계속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내일 또다시 한 번의 양봉이 나온다면 계속적인 추세는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배열도 다시 정배열로 진환된 상황입니다. 또 하나 주봉을 보게 되면 양봉, 양봉, 음봉이 나오지만 이 양봉의 시가를 훼손되기 전에 2주간의 상승에 대한 지금 조정 중에 있으므로 다시 음봉이 나오다가 양봉이 나오게 했을 때는 재상승이고 네. 만에 하나 이 양봉의 시가를 깼을 때는 음봉이 깊어지는 것이므로 그때는 양쪽의 고점의 어떤 쌍봉의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도 체크해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의 흐름은 이틀간의 조정이 나오지만 만약 내일 또 한 번의 양봉이 나오면 5일선이 살아있는 추세 진행이므로 이 종목도 이 양봉부터의 상승 진행은 지금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TX 이 내일 양봉이 나오면요 5일선이 살아있는 추세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니까요 그동안 배웠던 이 봉차트와 또 이동평균선이 하나씩 또 기억이 나는데요. 다음 다섯 번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자, SK인데요. 이 종목은 처음으로 의미 있는 양봉이 나온 패턴입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업 분할 이후에 뭐 장중에는 거의 상한가에 이르는 강한 상승 이후에 네. 계속적으로 하락을 진행했었는데 드디어 오늘 바닥에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5일선의 평균이 상승 전환됐기 때문에 오늘의 시가가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하루나 이틀 정도 음봉의 조정이 나오더라도 오늘의 시가인 15만 5천 원이 깨지지 않으면 일단 15만 5천 원에서 바닥 형성 1차 상승 전환 그 다음에 눌렸다가 다시 가더라도 이 시가만 깨지 않는다면 상승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패턴이 오늘 발생됐습니다. 네. 단 15만 5천 원의 양봉의 시가를 깨는 움직임이 나왔을 때는 저점이 낮아질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은 꼭 체크하시되 오늘로서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추세의 전환이 시도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SK 단기 추세로 볼 때 이 상승 전환이므로 오늘 시가를 기준으로 매수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은 삼성테크윈 차트인데요. 삼성테크윈 차트 어떻게 분석할 수 있죠? 예, 삼성테크윈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삼성테크윈은 오늘이 또 신고가거든요. 네. 그런데 조정이 나올 때요. 이렇게 올라가다 음봉 나오고 5일선 밑으로 빠지더라도 우리가 배열의 전환 없이는 본격적인 조정은 안 나오는 건데 7월달 이후에 보시면 5일 이평선이 올라가다 빠져도 배열의 전환은 안 나오고 정배열 상태에서 즉 데드크로스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 또 신고가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중기적인 흐름에서는 배열의 전환 없는 단기적인 조정은 오히려 22평의 기울기가 계속 살아있는 한 단기 상승 추세는 진행 중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은 배열의 전환 나올 때까지 즉 데드크로스가 나올 때까지는 한번 상승을 끝까지 만끽해 보는 것이 상승 추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것을 중간에 흔들림에서 놓치지 않으려면 주봉상의 흐름을 보면 윗꼬리는 달아도 계속적으로 양봉 진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주봉상 양봉이 진행되는 한 힘의 방향이 상승 쪽으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을 역행하는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도 음봉이 발생될 때까지는 충분히 상승을 즐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볼 종목은 대한항공입니다. 이 항공업종에 대해서 최근 호황을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대한항공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예, 일봉을 보시면요. 오늘 중요한 모습이 나왔는데 21선의 지지, 즉 이평선은 그 자체로 지지선의 역할이 있다고 했는데요. 특별히 이렇게 우상향하는 21선의 지지선은 한번 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일 만약 음봉으로 20선을 크게 훼손하면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많지만 만약에 내일 또 한 번이 양봉에 나와서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 21선 지지의 양봉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모습은 굉장히 잘 살펴봐야 되는데 비슷한 패턴으로 효성의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 효성도 비슷한 패턴입니다. 네. 오늘 20선에서 정확하게 지지가 되고 양봉이 나왔거든요. 내일 또 한 차례 양봉이 나오게 되면 20선 지지 패턴으로 상승이 전환될 수 있고 마찬가지로 대한항공과 마찬가지로 음봉이 21선을 붕괴했을 때는 단기 조정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대한항공이나 효성 같은 패턴은 둘 다 내일 추가적인 양봉으로 전환이 되면 21선 지지가 성공했다라고 보시고 그 선을 붕괴되는 음봉이 나왔을 때는 붕괴라고 보시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은 둘 다 내일이 매우 중요한 그러한 시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한항공과 효성, 내일이 참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간단하게 한 종목만 더 봐주시죠. 네, 코오롱이라는 종목을 살펴드리겠는데요. 코오롱도 최근 들어서 좋은 패턴을 보이다가 좀 조정을 보였는데 오늘 20선에서는 일단 지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코오롱 같은 흐름을 보시게 되면 강한 양봉이 나오고 음봉이 나오기 때문에 8월 달에 다소 조정을 보이더라도 사실은 7월 달에 강한 양봉에 대한 조정이 나오기 때문에 이 조정으로서 이 상승 추세가 완전히 꺾였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한 양봉 뒤에 약한 조정은 이 음봉이 이 시가를 깨지 않는 한 확실히 조정이라고 판단하기가 어렵고요. 특히 주봉상에서 5주 이평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다음 주라도 양봉이 나온다면 추세가 상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봉과 월봉의 흐름까지 꼭 체크해보는 것이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지금까지 봉차트와 이동평균선의 개념을 활용해서 실전 투자에 적용해봤습니다. 내일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공부해볼까요? 네, 오늘 쭉 설명하다 보니까 추세라는 말이 많이 나왔는데요. 기술적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추세의 개념을 내일은 좀 본격적으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양증권교육센터 남상용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종목을 골라놓고도 잘못된 매수 타이밍으로 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은 매매 원칙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배운 봉과 이동평균선 잘 기억해두신다면 이 매수 타이밍에 명확한 기준 세우실 수 있겠죠. 초보부터 고수까지 눈높이 증권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